인풋 파일 하나를 잘못 위치시켜 놓는 바람에 에러가 났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제대로 따라 했으면은 이제 에러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드미를 이제 계속 이렇게 돌려놓고 있으면은 이제 계산이 돌아갈 거고요. 일단 미니마이제이션이 끝나면은 이렇게 이제 그 MD 스텝 4.0 일단은 미니마이제이션 요 계산들이 이렇게 이제 파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MD 아웃 파일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MD 아웃 파일의 맨 마지막을 보면은 얘가 약 156초, 그러니까 약 한 3분 좀 안 되게 2분 30초 정도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돌아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파일을 한번 열어서 내용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물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계산이 이제 쭉쭉 내려가면은 여기 이제 결과에 보면은 맨 처음에는 우리의 시스템의 에너지가 약 10^-10^4승이면은 약 7만이죠. 그러니까 78,591kcal/mol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면 할수록 이제 에너지가 쭉쭉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 에너지가 이제 점점 값이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본드 에너지, 앵글 에너지, 다이히드럴 에너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반데르발스 에너지, 일렉트로스태틱 에너지 각각의 에너지 텀들이 이제 얼마만큼의 그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MD 프로그램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추가적인 에너지 텀들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텀들은 일단은 현재로서는 일단 무시를 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미니마이제이션이 진행될수록 에너지가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당히 에너지가 일단 내려온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네. 확인을 했고 네. 그 다음에 MD가 진행되면서 이 파일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집니다. 스텝 4.1 이퀼리브리엄 MD 아웃 네. 이렇게 tail-f 명령으로 이렇게 엔터를 치고 기다리면은 이 아웃풋이 쭉쭉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네. 그래서 탑 명령을 치면은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아까 이제 CPU 4개를 쓰도록 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자 ID 여기 이제 지금 제 ID가 나오지만 각자 ID가 나오고 여기 이제 pmemd.mpi 라는 명령이 4개가 있습니다. 즉 얘는 CPU 4개를 동시에 쓰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CPU 4개를 네. 그래서 htop이라는 명령을 보면은 htop이라는 명령도 이제 요 뭐냐 지금 CPU 몇 개 중에 몇 개를 쓰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제 그 이 컴퓨터 안에 있는 CPU는 이제 총 옥타코어 그러니까 8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일단은 4개를 얘가 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CPU 8개를 쓰면은 더 빠를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른 학생들과 좀 쉐어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CPU 4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4.1 equilibrium.mdinfo라는 파일을 열어보면은, 현재 얼만큼 돌았고,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estimated time remaining 1시간 정도 남았다 라고 나오죠. 그죠? 네, 1시간 정도 남았다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 푸티창을 끄지 마시고 그대로 이제 한 몇 시간 놔둬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돌리실 때는 그냥 이제 밤에 요거 뭐냐 컴퓨터를 이렇게 이제 돌려놓고 네, 이제 다른 가족들에게 컴퓨터 손대지 말라고 하시고 네, 요 창을 끄면은 계산이 끝나니까 계산이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 놔두시면 됩니다. 놔두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하지만 혹시나 계산이 이제 혹시나 불의의 상황에 의해서 이거 뭐냐 계산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니, 접속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인터넷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한 가지 팁을 이제 다음 비디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